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5분 안에서 꽈배기 반지, 면 꽈배기 반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얘는 필렛 준 거, 얘는 필렛 안준 거. 그 차이고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은 반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얘를 UV 전기한 선을 면으로 서페이스로 만들고 돌출한 면을 꼬았어요. 비틀기로 꼬아주고 여기 이거 열면은 이게 비틀기 그리고 여기 위에 얹어 놓게 할수 있는 기능이 서피스를 따라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플로우 얼롱 서페이스? 이렇게 읽는 거 맞는가 모르겠는데, 흐를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기본 서피스. 얘가 갖고 있는 면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요. 뿅. 요거 지워주시면 끝나는데, 비틀기를 볼게요. 요거 다 없다 치고, 올려놓고. UV 커브 만들기.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눌러요. 윗면을 선택해야 돼요. 윗면, 반지 윗면. 엔터 하시면은 딱이 윗면이 전개된 면이 하나 커브가 생기는 거고요. 이 커브를 얘를 열어가지고 요거 동그라미 이거 눌러서 면으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노란 부분 선택된 게 선이 선택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돌출. 저는 이 반지 두께를 1.2 정도로 해가지고 0.6만큼 양쪽 돌출해 줬고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두께가 1.2mm. 비틀기. 요거 선택. 잠만. 덩어리를 선택하고요. 비틀기에서. 엔터. 비틀기 축. 중간점 켜주시고요. 처음에 선 그려놨던 거에서 중간점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도 잡아주고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위쪽으로 한번 클릭해주고 이때 무한 예 구조 유지 아니요 형태 유지 아니요 이런 거돼 있어야 되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거 몇 바퀴 돌리지? 라이트 뷰에서 돌려요. 시프트를 잡고 클릭. 뺑뺑뺑 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얘보다 많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휘는 거, 그러니까 꼬이는 거, 지금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리든지 오른쪽으로 돌리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돌출 해주고 비틀기 덩어리를 선택 중간점 중간점. 라이트 뷰에서 돌려요. 쿠트 잡고 클릭. 그러면은 지금은 몇 바퀴 안 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서피스를 따라 흐름. 얘 선택, 엔터. 얘가 갖고 있는 면 선택. 그리고 올려놓을 면 선택. 끝. 이거는 삭제. 잠시 점.